자, 오늘은 자, 104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자, 요거는 계속 가지고 다니세요. 마지막 시간에 점검해야 되니까. 자, 10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맨 위에. 등기 문제에 걸리 관한 등기 필정보. 오늘 배운 거죠. 뭐 출제해봐요. 지금 몇 가지 형태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섯 개 지문에서 지금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 한번 보죠. 자, 1번 한번 봅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 필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뭐예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 자, 104페이지 하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이죠. 그러니까 제공해야 된다. 맞네요. 자, 유증에서 유동그라미. 유 하면 뭐예요? 홍. 그러니까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필정보를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그때 X 제공하여야 한다. 요 2번 조심해 놔야 됩니다. 우리. 자, 소유권 3번 봐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 단독 공동 단독 상속 등기 단독 금 등기 필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4번에 등기 권리자가 판결. 판결 동그라미잖아요. 판결은 무슨 성이 없거든. 진정성, 그럼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네. 근데 5번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죠. 정산 등기 문제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필정보를 뭐예요? 제공하여야 된다. 그래서 자, 5번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올해 이제 만약에 등기 필정보가 출제된다면 뭐예요? 2번하고 5번 정도는 꼭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5번은 늘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섯 개 질문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11번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그래서 이제 한번 보죠. 자, 기출 한번 봐볼래요? 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고시에 따른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도 소유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뭐 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어때요? 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도시주거환경법에 소유권 이전 고시에 따른 것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해설을 그렇게 달아놨고요. 자, 2번 봐봐요.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그때 X 몇 개월? 3개월입니다. 자, 3번에 등기 원인 정서가 판결서. 판결서 줄쳐놔봐요. 판결서. 판결서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어때? X. 판결서 그 조서는 반드시 검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4번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서도 읽어봐요. 검인을 받아야 된다. 뭐, 무허가 건물의 매매 계약서 제공할 필요 없다. 이러면 틀려요. 4번과 관련돼서 확인해 놓고. 특히 이제 여기 3번은 우리 아까 판결서와 관련돼서 요 3번은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잡아 놓고요. 자, 수문 신탁해지 약정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잘라봐요. 그러면 신탁해지, 해지가 뭐예요? 해지가. 말소잖아. 그러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없다.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신탁해지 정서를 원인정서로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도 이전 등기를 포인트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검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요? 받아야 된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해지 약정서가 포인트가 아니라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아까 금융계약서는 일단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여기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이어야 되고요. 그럼 부동산 중에서 아까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 된다? 제외 된다. 그럼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선박에 관한 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다 아니다. 또 봐봐요. 여기 뭐예요? 계약. 맞죠? 소유권 이전 맞죠? 여기 봐요. 선박. 선박은 부동산이 준부동산이 준부동산. 그럼 선박에 관한 계약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과거에 출제된 거 한번 봐볼래요? 또 봐봐요. 갖다 붙여요. 붙이기만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상권 선정계약. 일단 계약이죠. 여기 무슨 거니? 여기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 검인계약서는 계약이어야 되고 소유권 이전이어야 되고 뭐해야 돼요? 부동산이어야 되는 거.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지상권 선정계약 시 검인계약서의 대상이다. 그때 X예요. 무슨 건 해야 돼요?
계약,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6번이죠. 6번과 관련돼서 한번 보죠.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잘라봐요. 등기 원인 정서로서 매매계약 해지 정세, 해지 정세. 요거는 이제 어디가 포인트예요? 말소 등기 신청시잖아. 말소. 자, 여기 봐봐요. 여기는 뭐예요?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여기는, 거기는 뭐예요? 말소. 그러면 말소죠. 자, 금인을 받아야 된다. 그때 X.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요 6번의 키워드는 뭐예요? 말소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야. 자, 7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나왔다. 동일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건물에 대해서 별도의 금인을 받아야 된다. 어때? X. 토지거래가증을 받았지만 금인을 받은 것으로 뭐죠? 가름해 주죠. 아까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제 부금, 그 다음에 토금부, 그 다음에 주금부.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불러봐요. O, X, O, X, O, O, X, X. 그러면 토지 거래가증을 받으면 금인을 받은 것으로 가름해준다. 두 번 터치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7번 X네요. 자, 3번에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의 경우. 자, 분할 협의서 줄 쳐놔봐요. 분할 협의서. 분할 협의서는 뭐 이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 증명. 맞습니다. 만약에 분할 협의서, 요 지문에 뭐가 있으면 또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요거에 들어가면. 뭐라고 전하죠? 공정정서. 자, 공정정서가 들어가면 인감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분할 협의서를 어디 가서? 자, 법원에 가서 공정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때는 인감 증명을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요 지문에 인감, 공정정서라는 단어가 없으면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분할협의서의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입니다. 자, 9번을 가볼까요? 자, 등기 말소를 신청한 경우 잘라봐요. 말소, 말소를 죽치면 또 까먹었다. 봐봐요. 이런 걸 우려먹어야 된다고. 봐봐요. 말소는 권리야, 사실이야? 또 권리죠. 또 미쳐버립니다. 사실이라고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멸실은 사실. 그러면 이때는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불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권리. 권리는 제3자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포인트를 자기가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특지만 권리 그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를 승낙하는 정보 등 반드시 첨부해 줘야 되겠죠. 어떠한 측면입니까? 권리적 측면이니까. 자, 10번을 가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단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자, 의무자 둘 다 제공해줘야 되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주소 증명 서면은 아까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주소 증명 증명 정보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는 어때요? 등기 관리자로서 대표적으로 이때는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해 준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양도세, 취득세. 그러니까 권리자도 제공해 주고 의무자도 제공해 준다는 거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출제가 돼서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럼 10번을 한번 가볼까요? 자, 10번에 거기 11번에 농지에 대해서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한 잘라봐요. 자, 농지에 대한 시효 취득은 거래 행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러면 X죠.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아까 여기 봐봐요. 그럼 자기가 이제 요 단어가 나오면 자꾸 생각을 해놔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읽어봐요. 또 취득이란다. 거래라니까. 거래. 그러면 농지 용을 축치면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 계약 중에서도 뭐예요? 유상, 무상. 그렇죠? 무상.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와야 된다고. 그러면 자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안에서 어려운 거야. 안에서 어려운 거. 안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취득은 뭐다? 거래. 거래라는 것은 계약으로서 유상, 무상, 플러스.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농지를 취득 취득했대. 거래 행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11번은 그래서 X네요. 자, 22번으로 가볼까요? 자, 작년에도 출제됐고 어디에가 포인트예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잘라봐요. 그럼 어디가 키워드예요? 일부. 일부 축지면 도면 따봐야 돼. 도면.
벌써 요거는 이제 그만 건물의 저 만약에 일부가 전부로 나온다면 도면을 전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일부에 대해서. 그러면 맞는 질문이네요. 자, 13번과 관련돼서 자, 2006년 1월 1일 이전이야 이후야? 이전. 요거는 가로 열고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거래가 했던 게. 자, 패턴이 있어요. 자, 2006년 1월 1일 이후. 뭐라고 써놨죠? 요게 패턴이야. 아무리 거래가 있던 게, 공짜가 있던데, 이거는 공짜가 없어요. 그러면 거래가 있던 게는 언제 되느냐? 2006년 1월 1일 이후. 무슨 계약서? 매매 계약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그죠? 이전이야.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외워봐요. 그러면 거래가 있던 게 몇 년도? 2006년 1월 1일 이후. 무슨 계약서? 매매 계약서. 무슨? 소유권 이전. 그러면 갖다 붙여봅니다. 가던 게는 거래가 있던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또 봐봐요. 몇 년도? 2006년 1일 이후. 무슨 계약서? 매매 계약서. 가던 게는 계약서가 아니거든. 제공할 필요가 거래가 있던 기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언제 가면 돼? 본 등기지. 자, 그러면 우리 법무사 문제 한번 볼래요?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뭐라고 써놨죠? 판결서. 판결서는 거래가 있던 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까 무슨 계약서? 매매 계약서. 아, 이거 아까 이 패턴을 외우라니까. 2006년 1월 1일 이후야? 이전이야. 이후. 무슨 계약서? 매매 계약서. 무슨? 소유권 이전.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암기라니까. 암기라니까. 자꾸 이해할 건 지금 뭡니까? 어려운 사람은 지금 이해와 암기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해와 암기를. 뭘 이해를 하고 뭘 암기를 해야 될지. 자, 그러면 봐봐. 거래가 있던 기는 일단 패턴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무슨 계약서? 매매 계약서. 뭐야? 소유권 이전. 이건 암기야. 그 다음에 이해야. 자, 그러면 봐봐. 이제 그 다음에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판결서는 그러면 뭐예요? 판결서는 읽어봐요. 무슨 계약서 아니야? 매매 계약서. 그럼 판결서는 거래가 있던 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판결서가, 판결서하고 가등기가 자주 출제되거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요 패턴을 외운 사람은, 그러면 12번, 13번에 2006년 1월 1일 이전이야, 이후야? 그러니까 그때 툭 쳐. 그러면 끝에 가서 등기하지 않는다. 패턴을 암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아까 거래가 있던 길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무슨 계약서? 매매 계약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14번에 한번 가볼까요? 14번에 키워드 잡아봐요. 등기 원인의 매매다 하더라도 등기 원인 정사 판결된 매매 계약서가 거기 판결이라는 게 키워드잖아. 판결. 판결은 매매 계약서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읽어봐요. 거래가 있던 길을 하지 않는다. 그죠? 패턴이고. 자, 그러면 15번은, 15번도 봐봐요. 15번도 봐봐요. 15번도 이것도 선생님 이해, 개뿔이에요. 지금 뭐 어렵다는 사람은 지금 겨울은 거예요. 겨울은 거, 겨울은 거. 겨울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매매 목록. 원칙. 원칙. 조금 전에 했잖아요. 부동산이 몇 개? 두 개 이상. 예외적으로. 부동산이 한 개라도 뭐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일 때 반드시 제공하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외워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언치. 부동산이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부동산이 한 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일 때는 복수 반드시 제공하라라고 주문이 되어 있거든. 그럼 거기 한번 봐봐요. 15번. 신고 빌전상 부동산이 몇 개 돼? 한 개, 잘라봐요. 한 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뭐래? 복수래. 그럼 매매 목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첨부하여야 한다. 왜? 법조문에 첨부하라고 해놨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뭐 이해는, 이 얘기는. 자, 그러면 어디 가서 요 점수 안 난다고 그러지 마세요. 자, 공법, 공시법.
세법 이런 것들 안 나온다고 말하면 자기가 공부 안 한다고 표시하는 거나 똑같다는 소리야. 공법 안 나와요. 우리 집 따라가서 지금 우리 집 따라가자고 따라가서 그냥 맨날 따라가면서 제가 암기하는 거 체크해 드릴게. 그러면 공법 만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베이스만 깔리면 그 다음에는 암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신촌에서 그 누님 봐봐요. 제가 공법 선생이에요? 아니잖아. 근데 왜 공부, 그분 누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 공법 외워올 테니까 한번 체크나 해달래. 외운 거 안 외우느냐 그 책 보고만 좀 확인 좀 해달래. 그럼 뭐 아침마다 가서 거기 신촌에 사는데 하니까 몇 점 나와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을 왜 합니까? 97.5가.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공법, 공시법, 세법 이런 것들은 안 해서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중개사법을 해도 자꾸 뭐 토시 하나에 답이 달라지니까 자꾸 뭐 다 어렵다라는 거야. 제 결론은 요 세 과목은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안에서. 자, 그러면 봐봐. 매매 목록. 이렇게 암기가 돼야 돼. 원칙. 부동산이 몇 개? 두 개. A는 한 개라도 매도인가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16번 한번 볼까요?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잘라봐요. 신청에 착오. 당초 원시적이 후발적이. 원시적. 그럼 결론적으로 매매 목록을 말할 수 있다. 경쟁할 수 있다. 그러죠. 자, 그러면 맞네요. 자, 등기 원인 정서 신고 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서로 다르대요. 서로 달라. 거기 다르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각하 사유가 된다라는 거네.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면을 똑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똑바로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벌써 서로 달라. 그러면 벌써 뭐에 감이 있는 사람은 툭치면 각하 된다. 벌써 가 있다고 벌써. 근데 만약에 봐봐, 이거는 중개사 시험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각하 사유를 이렇게 건쳐버린다고. 봐봐요. 각하 된다. 각하 사유가 몇 개? 11개. 그럼 봐봐요. 사실 1호부터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1호까지 외워야 되는 거야, 사실은. 하도 안 외우니까 요 1호나 2호라도 외우라는 거지. 그럼 여기 뭐예요? 각화된다. 몇 호로 각화돼? 그 밑에라서 나요. 몇 호로 각화돼? 9호로. 9호로 각화합니다. 근데 9호가 뭐냐면, 자, 신청,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면을 똑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똑바로 제출하지 않으면 뭐로 각화한다? 9호로. 그러면 봐봐, 법무사 문제는 이렇게 출제돼. 7호로 각화한다. 어때? X야. 몇 호로 각화해? 9호로 각화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시험이 출제가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의미를 그냥 각화된다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봐봐,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몇 개월? 3개월이죠. 6개월짜리를 냈어. 그럼 몇 호로 각화한다? 9호로 각화해. 9호가 뭔데?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서류를 똑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똑바로 제출하지 않으면 뭘로 각한다? 9호로. 그러니까 인감증명은 6개월짜리를 제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럼 등기관이 발견하면 당신은 안 돼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니까 당신은 유효기간을 지나버렸어요. 지나버리니까 그거는 등기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12조, 자 29조 몇 호로 각한다? 9호로 각한다. 근데 그나마 공인중개사는 좀 쉽게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런 측면에 보면. 이 법무사 봐봐요. 법무사는 무진장 어렵습니다. 법무사 등기법은. 등기법은. 그래서 그나마 제가 뭐 여기 이제 그나마 시험에 이렇게 또 11호까지 안 해오니까 그나마 요거 좀 외워달라는 거지. 1호가 무슨 이방? 가나리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3호는 모르겠죠.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는 게. 이게 1호부터 11호까지 다 해와야 된다. 11호가 뭐냐면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11호로 각하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 근데 하도 안 하니까 요거라도 외우라는 거야. 메터 1호와 2호. 1호는 무슨 이방? 가나리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래서 아침에 뭐예요? 아침에 하고 6시에 같이 나왔어요. 애도 나가고 집사람은 저기 어머님이 장모님 편찮으시니까 그쪽으로 가고 저는 뭐 청량리로 오고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서 야 너 일곱 과목 전부 외워서 와라. 아버지는 왜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외워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뭐 잔말 말고 외워와라 그랬더니 뭐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맨날은 외워야 시험 문제를 푸는 거야. 결론은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암기과목은 시험 안 해봐 어떻게 시험을 풉니까? 그 의미를.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건물 멸실 등기는 잘라봐요. 자, 그러면 봐봐. 생각을 해요. 애가 집이 있다. 무슨 등기?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이제 단독 신청하며 잘라요. 자, 그러면 단독 신청이면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재밌냐고. 패턴을 외우게 되면.
패턴만 해보면. 사실 뭐 패턴만 몇 개 얻으면 몇 개 얻을 게 없어요. 자기가 공부를 애울 건 안 애우고 이해할 건 이해할 것마다 애우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해 주는 거지. 아까 그 원리들만 애워준다면 나머지는 애울 게 없거나. 그러니까 지금 형님 누님들이 자꾸 이렇게 애우니까 그래요. 인감증명을 제출할 사유, 제출할 사지 않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숱하게 많은데. 그래서 이걸 애우다 보니까 공부가 어려운 거야. 아까 원리는 뭐 누구 거 제공해준다. 의무자만 자만 없으면 돼. 의무자만. 그러니까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18번과 관련돼서 해결이 될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등빈 아닌 사단이 뭐예요? 등기 의무자야 권리자야? 의무자. 의무자는 이익을 받아 불이익을 받아. 그러니까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 정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며 법인 아닌 사단이 뭐인 경우 등기 권리자.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원총회 결의서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20번을 가보죠. 자, 법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잘라봐요. 잘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왜 그러면 5번 달에는 올해는 외우자는 말을 안 써요? 작년에 출제가 돼서, 작년에는 무진장이었거든. 경주, 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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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주 해서. 근데 지금은 외우라는 소리 하나도 안 하거든. 작년에는 뭐예요? 우리 그 부동산 등록 번호 엄청나게 애호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읽어봐요. 법인 나왔다. 법동그라미. 주된 사무에서 주동그라미. 그래서 뭐라고? 경주에는 뭐가 유명해? 법주. 그러면 법인의 부동산 등경 등록 번호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뭐라고 써놨어? 해상의 경우는 본점. 외국 법인의 경우는 국내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하며 소재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그래서 작년에는 애우라고 그랬거든. 근데 올해는 애우라는 소리 하나. 만약에 혹시 요 문제가 모의고사 나왔다 틀려도 돼. 왜? 안 나오니까 올해는.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애웠어요? 애우고도 틀리고 온 사람이 여기에 자, 21번 봐봐요. 21번에 봐봐요. 애국인에서 외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애국인은 뭐다? 줄. 그래서 애출이야. 그러면 애국인은 어디에서 받아야 돼? 출입국에서 받아야 되나? 그래서 작년에 애출, 애웠던 걸로. 자, 그 다음에 22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시장 찾았어요?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2번, 21번, 22번 이런 것들은 올해 출제 안 되니까 23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아 이런 게 나왔었구나라는 것만 잡아두면 돼요. 그러면 24번에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어때? X. 아까 뭐예요? 제공하여야 한다. 원래 주소 증명 정보는 누구 것만 제공해? 등기 권리자.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도 제공해? 관리자도 제공해주고 의무자도 제공해준다. 작년에는 이거 무진장 작년에 강조했던 게 다 나왔거든 사실. 작년 강의 들은 사람들은 한번 느낄 거예요. 작년에 전부 애우더라고 그렇게. 올해는 그거 안 나와. 안 나와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면 무슨 신청? 전자신청. 저 전자신청 그러면 벌써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격자 대리는 대리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몇 년? 3년. 이제 출발해 볼까요? 1번 봅시다. 자,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법무사 줄 쳐놔봐요. 법무사. 법무사에게 전자신청 대리권을 부여한 등기 권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X. 그럼 법무사는 뭐 할 일이 뭔데? 할 일이 뭔데? 법무사 팀에는 법무사가 뭐 알아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가격자 대리인한테 전자신청을 임하면 당사자는 사용자 등록을 부여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일반은 그러면 X. 자, 2번 볼까요?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한 신청서는 당사자 또는 자격증인 등기소에 읽어봐요. 출석. 출석해야죠. 예, 직접 출석해야죠. 왜? 고유번호와 아이디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출석. 3번 볼까요?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전산화되기. 제가 뭐, 그러면 다음에 회원가입하는데 집에서만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나와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자, 4번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요 4번이거든.
자, 4번의 사행정록 진청서는 요 5번을 조심해 봐요. 5번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무슨 신청이에요? 전자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죠. 그러면 사용자 등록은 어디로 가서?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죠. 직접 해야죠. 자기가 하려면. 그러면 직접 신청하려면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잖아.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 인감증명을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야.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사용자 등록 신청서는 읽어봐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전자신청으로 들어와서는 인감증명이 불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등기소에 가서 내가 진짜 내가 당사자인지 어떻게 알아?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진짜인지 내가 진짜인지 그럼 뭘 갖다 붙여? 인감증명을. 그래서 요거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8번, 6번입니다. 자,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자가 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할 때 인감증명 정보도 같이 송신한다. 어때? X. 아까 전자신청은 어때? 인감증명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인감증명 어디에서만 필요해? 방문신청에서. 자, 7번입니다. 등기신청의 당사자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며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 3년. 22회 때 출제됐네요. 전자신청에 대해서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요거 들어갔네. 반드시 전자우편에 의해서 그 사유를 신청인에 통지해야 된다. 어때? X.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팩스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정사항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반드시 전자우편에 의해서는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 8번 조심해 놓고요. 자,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0번을 한번 가볼까요? 자, 전자신청을 취하는, 전자신청이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어때? X. 아까 무슨? 전자적으로 해야 돼. 전자적으로 해야 돼. 자,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 X. 그러면 거기 가로 뭐라고 써놨어? 27회.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네. 자, 22번 볼까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사단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27회. 맞나요? 그래서 27회. 작년 전자 신청이 두 개 지문 나왔어. 두 개 지문.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실행 절차가 나오네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잘라봐요. 자, 각구에 기록된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각구일까요? 얼굴일까요? 각구겠죠. 왜?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 실행은 소유권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피담 피보증 권리가 소유권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초가 조금 짧은 사람, 어우 저당권, 각구 이러면 안 돼요. 저당권 얼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선정 결론적으로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 실행에 대한 경매는 그 속에 뭘 깔고 있다? 소유권에 대해서 담보권을 실행하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각구다 얼굴다. 각구 그렇죠. 그러니까 각구 얼굴 따지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사실 1번 지문 착각이. 또 하나 우리가 따지기 힘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예요. 여보세요? 자, 가등기는 각구에 기록한다. 어때? X. 자,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는 각구에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굴에도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 담보 가등기 어디에 기록해? 각구에. 그렇죠. 담보 가등기는 무슨 범위예요? 소유권 이전 범위가다. 그러니까 소유권이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각구 얼굴가 나올 때 각구에 할 때 요 1번 지문하고 요거에다 함정을 판다고.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각구에만 기록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는 각구에 기록한다. 이러면 틀려요. 소유권일 수도 있고 소유권 이에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요 두 개 지문 다시 한번 구분해놓고 특히 1번 지문도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1번 지문 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요 1번 지문도. 일반인들은 저당권 보고 툭 치서 얼굴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니까 뭐에 대한 경영? 소유권에 대한 거거든. 자, 그래서 1번 조심해서 달아놓고 특히 요 두 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판결의한 등기는, 판결의한 등기는 잘라봐요. 판결의한 등기는. 자, 성사한 권리자, 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네. 판결서는 누가 대주죠?
판결서는 승소한 자 대주제나. 근데 판결의 헌등께서 예의적으로 패소한 자도 가능한 예의가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바로 공임을 분할 판결이야. 공임을 분할 판결. 2번 지문도 올해 출제 또 예상이 되는 지문이고.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시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잘라봐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채권자 대위 신청이네. 채권자 대위 신청은 신청인과 명인이 일체 불일체, 불일체. 그럼 등기 필 정보 대신에 뭘 알려준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 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만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해주죠. 불일치할 때는 뭘 통지해준다? 등기 완료 통지. 저 3번 또 출제 예상이 되는 지문이고요. 자, 등기하는 등기 신청의 흔결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서 그 신청을 뭐라 된다? 각하해야 된다. 자, 그러면 각하가 아니라 이거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각하 사유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4번은 뭐예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크게 이거는 비송사건 절차법까지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각하하지 않는다는 거.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보정이 뭔데? 보충과 증정이거든. 보충과 증정을 합쳐서 뭐라 그래? 보증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거든. 보증. 그러니까 보증하면 보충과 증정이라는 거. 그래서 요 지문이 그래서 4번이 X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번은 심사의 기준시는 신청명부를 제공할 때가 아니라 어디에? 등기부에 기록하고자 할 때죠. 왜? 우리 등기부에 기록하기 전에 심사를 해야 되거든. 등기부에 기록하면 언제 효과가 나타나? 접수한 대로. 그걸 조심해야 되죠. 그런 문장은. 그래서 5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자, 등기 대상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5개짜리야. 이게 메토사유와 관련된 거예요. 29조 2호. 요 부분이 또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뒷장을 넘겨봐요. 114페이지. 자, 이번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가 있는데 등기 사항인 아닌 권리 다시 한번 점검하자고. 1. 무슨 건? 점유권. 2번은 예치권. 3번은 특수지역권. 4번은 분묘기지권. 5번은 부분임차권. 6번은 주의토지통행권. 하나 더 적는다면 7번에 동산질권. 그렇죠. 나와봐야 여기에서 이제 요 지문을 여기에서 이제 섞어놓는 겁니다. 동산질권. 권리질권은 등기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핵심 포인트 3번째 가봐요. 등기상인 권리변동. 그거 몇 번 설명했어요? 네 번째 설명. 똑같아. 기본적인 것. 요약지면 그게 별표가 몇 개야? 5개라는 거야. 여기에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잡아봐요. 우리 이제 따로 설명하지 않고 거기 한번 봐봐요. 1.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대한대. 되죠. 소유권 일부에 저당권 되고 부동산 일부에 영위권 되고 저당권 무채권 가압류 되고 공유지분에 가압류 돼야 한대. 되죠. 저당권에 가처분 등기 되고 가등기상에 가처분 되고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며 또 나오네.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전원명의 보전 등기, 전원명의 신탁 등기, 정인명의 신탁 등기 찾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것도 뭐예요? 전원보상신.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그러면 가등기는 뭐 만든다고 그래서? 자가용. 저번에 우리 설명할 때 적었던 게 이거죠.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포괄유정. 포괄유정은 뭐도 돼요?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그래서 뭐라고? 자전포. 여기에서. 자, 그러면 등기할 사항인 아닌 권리변동, 부동산 일부 이전 안 되고,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안 되고, 소유권의 일부 용익권, 지분의 용익권은 설정할 수 없고, 채권 자체의 가압류는 안 되고, 합의 지분의 가압류 돼, 안 돼? 안 돼. 저당권에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 안 되고. 자, 가등기.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가등기, 본등기, 금지 가처분 안 되죠. 물청은 돼, 안 돼? 안 되죠. 자기 보전, 자기 상속, 자기 신탁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전원의 뭐에 가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게 몇 문제냐? 최소 뭐에 세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나온 거라고 해서 우리 요약집에 별표 5개를 해놨거든. 이게 등기법의 약 30%를 차지해. 이게 30%를 엄청나게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5페이지 가서 한번 볼까요? 나왔던 문제가 나오고. 자,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축사 등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방형 축사 나왔다.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뭐 해야 돼? 우사.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우사고 바닥 면적이 얼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개방형 축사는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례법이 제정된 거죠. 왜 개방형 축산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 돼요? 주벽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인감증명의 발급 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서 등기소의 인감증명의 작성이 완료된 게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 한번 잡아봐요. 어디가 제일 가장 중심키? 봐봐요. 여기 봐봐요. 제일 중심키는 이거야. 철회. 철회는 완료 전이야, 완료고요. 근데 앞에 가볼까요? 앞에 가볼까요? 등기 완료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맞네요. 완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죠. 근데 그 앞에는 함정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요거는 철회라는 개념만 잡았더라도 요즘은 그냥 공짜로 먹어갈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우리 형님 누님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의 발급 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를 수수료를 결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럼 뭐냐? 바로 철회라는 게 키포인트야. 철회라는 게. 그럼 철회라는 것은 완료 전, 완료 후. 그러니까 완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 자, 3번이죠. 하천법상의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잘라봐요. 그러면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뭐는 안 돼? 용익금만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소유권은 돼, 안 돼? 돼. 저당권도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이번에 떠나고 모의고사 다섯 군데 이렇게 나왔죠.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단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를 골라라.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전세권을 고르라는 거네. 용익권에는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자, 4번으로 한번 가보죠. 공작물 대장이 등등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은 잘라봐요. 정착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건물 등기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자, 건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봐봐요. 건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라고 그랬어요. 안기가 됐는지 한번 봐봐요. 무슨성? 정착성. 무슨성? 예기분단성. 무슨? 용도성. 예기분단성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읽어라 보면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땡그라미. 그러니까 건물 그러면 정착성, 예기분단성, 용도성. 대표적으로 예기분단성은 지붕과 주벽. 요걸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요걸 외워놔야 이제 외울 게 하나만 외우면 돼. 여기에서.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 하나 뭔데? 개방형 축사. 이것만 외우면 돼. 그럼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이제 할 수 있다고. 읽어봐요. 주유소 켜놓기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주벽이 없기 때문에. 이제 꼭좀 걸어 나올 수 있어요. 어? 모델하우스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뭐가 없기 때문에?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가설 건축물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휘토지 통행권 줄쳐나봐요. 그러면 벌써 결론 나왔죠. 지휘토지 통행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 지휘토지 통행권은 자 뭐하고 친하지 않아요? 벌써 공부가 된 사람 봐봐요. 읽어봐요. 밑에 장례. 읽어봐요. 미래. 그렇죠. 미래. 작년에 민법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주의토지 통해 장례 미래라는 단어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주소먹는 문제라. 그러니까 요거 들은 사람은 작년에 민법에서 그냥 2.5점짜리 근진 거고 그냥 주의토지 통행권 나오면 뭐하고 친하지 않아? 장례하고 미래하고. 용의권이 나오면 뭐하고 친하지 않아? 하천하고 지분이 친하지 않다고. 이런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 세뇌교육을 해놓으라고. 자꾸 스스로. 자, 그러면 5번은 벌써 이제 패턴한 주의토지 통행권은 끝에 가서 없다 가는 건다. 자, 6번입니다.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한필의 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잘라봐요. 자, 토지 일부는 부동산 일부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지상권은 할 수 있지만 그럼 벌써 6번 지문 자체는 지문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봐봐요.
여기 이제 여기 뭐라고 써놨죠? 영익건능, 자본건능, 소유권, 보전, 보전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이거 저희한테. 이거는? 이거는? 그렇죠. 네. 맨날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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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이거는 처분건능은?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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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부동산 소유권 보전 등기는?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되고. 여기에서 몇 개가 나와? 144개 지문이 탄생하는 거야. 144개 지문이. 144개 지문이. 이번에 봐봐요. 이것만 잡아놔도 전국모의고사 부동산 등기법 12문제 중에 기본 4개는 건진다. 4개는 건진다. 4개. 4개는 다. 요번에 관광모의고사 여기에서 몇 개 나오냐? 6문제가 출제가 되거든. 6문제. 지문으로 빠져가더라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요 전제 요건을 몇 번 설명한 거거든.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몇 번째인지. 그러면 자기가 이 출발은 4개를 전제로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봐봐요. 영위권에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그러면 영위권에 뭐가 나오면 틀려? 지분. 요번에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어때? X. 요번에 뭐 타기 모의고사 출제된 거야. 자, 부동산 일부는 어디는 안 돼? 부동산 일부는 안 돼. 처분 건능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뭐는 안 돼? 부동산 일부와 권리의 일부는 안 돼요.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 안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여길 전제 요건을 잘 봐봐요. 다른 게 같은 게 아니라니까. 자꾸 따지는 연습을 하니까.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부동산 전부 앞에 뭐예요? 부동산 일부 앞에 권리, 전부 앞에 권리. 다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런다? 지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144개 지문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숱하게 하는 거예요, 숱하게. 자, 그래서 기출과 관련돼서 뭐 계속적으로 하도 많아서 대표적 문제만 지문을 갖다 놓다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116페이지로 가봐요. 15번에 무슨 사유가 있어요? 각하 사유. 요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요거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준비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문제집, 그 다음에 요약집, 그 다음에 천재 계속 가져오셔야 됩니다. 요거는 마지막 시간에 천재는 계속적으로 갖고 가져갈 테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이제 천재는 뭘 들어가요? 천재는 등기 들어가잖아. 문제는 지적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지적할 때 등기 다 까먹거든. 그래서 이게 로테이션 시키려고 일부러 뭐예요? 천천히라. 그러니까 등기 배울 때는 봐봐요. 모의고사 보면 등기 보면 등기 모의고사 잘 나오고 지적 배울 때는 지적이 잘 나오거든. 그래서 결론은 까먹어서 그러는 거야. 까먹어서 몰라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맞춰놓는 겁니다. 그러면 천재는 뭘로 나가고 등기로 나가고 문제집은 지적. 그러면 그거 끝나면 또 다시 뭐예요? 문제집은 뭘로 나가? 등기. 등기로 나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착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우리 힘내자고 좀 힘내서. 나는 여기 온주만 오면 뭐예요? 너무 그 힘이 없는 것 같아. 딴 데는 지금 난리거든. 좀 싸우기라도 좀 싸워봐, 좀. 뭐예요? 저 딴 데는 막 자리 싸움, 서로 앉으려고 자리 싸움 하려고 막 숙제로서 싸우고 서로 앞에 앉으려고 난리는데 여기는 뭐예요? 자리 싸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좀 싸우기라도 했으면 좀 좋겠어. 서체에서. 서로 자리 잡을, 서로 앞에 좋은 자리 앉으려고 서로 싸움이라도 한번 해봐요. 딴 데는 막 요즘 막 싸우느라고 난리예요. 모의고사 스트레스 받느냐고 난리고 막 난리인데 여기는 그냥 너무 천하태평이야. 천하태평. 가슴이 제가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